1020 노래방! 음악교육 멘토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음악부문 멘토 최문선이라고 합니다. 음악부문 멘티 19 골드에 속해 있는 임규호라고 합니다. 박상우라고 합니다. 10대와 20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날 것 같긴 하지만 친해지면서 잘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라운드는 초성 게임인데요. 노래의 가사말을 저를 맞춰주시는 1라운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너무 반짝반짝 너의 반짝 나나나나나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오오오오오 정답은? 소녀시대 지! 정답입니다. 대박이다. 뭐 올드합니다 성공이. 이때 9살이었어요. 세 번째 문제. 오빠 부르기만 부기만 하고 부기만 하고 말이야. 아 예쁘기만 하고 매력은 없는 아. 애들과 난 달라 달라 달라. 이게 모르냐? 있지에 달라 달라. 아, 정답입니다. 악추. 아니 아니. 어? 어! 정답! 아추! 니는 다 모르겠어! 내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정답은? 뭐였지? 에이핑크 아추! 땡! 에이핑크라고 했잖아요. 아, 이겼다. 러블리즈의 아추! 정답입니다. 에이핑크야. 러블리즈 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에이핑크 사랑합니다. 1라운드 20대 팀에서 3대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승리를 하는데요. 2라운드는 전주 맞추기 게임입니다. 와, 이거는 아, 이건 자신 있습니다. 노래의 장르를 아, 뽑은 뒤 해당 장르 노래 전주를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곡부터 뽑겠습니다. 발라드. 아. 첫 번째 문제는 발라드입니다. 정답. 아, 10대 SG 워너비 라라라. 정답입니다. 아~ 노래보다는 작곡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2라운드 첫 번째 경기는 10대 팀의 1대 0으로 앞서게 됐습니다. 아쉽다. 오, 맞게 잡았어. OST. 아, OST. 20대! 아! 땡! 아! 아! 느낌이 응답하나요? 아, 그 꽃보다 남자 OST 더블S01의 스탠바이 미? 20대! 50대? 샤이니의 스탠바이 미? 정답입니다! 아~ 샤이니 빛나는 샤이니 아, 그게 8살이요 8살이 맞아요. 꽃보다 남자 오잉 우방 사수 예고편 찾아보고 한참 미쳐 살았어요. 꽃보다 남자 그때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제 머리도 고등학교 머리를 했었었는데 아주 박빙의 경기가 계속됩니다. 아, 팀에서 마지막 라운드 장르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하라. 제발 제발. 아! 아 이거는 이거는 바로 맞추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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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말해야 되나요? 다 말해야 돼. 네! 빨로 네. 할! 네. 빨로 할 또! 빨로 할 또! 키드밀리 루피 굿데이! 정답입니다. 진짜 딱 내가 좋아하는 랩 톤이라고.
만든 10대 팀의 승리로 현재 스코어는 동점입니다. 눈앞에서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 처음 봐가지고 괜히 멘토가 아니구나.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어디 있는데 너한테 못했어. 내가 보려 했던 이런 밖에 보던 더 요즘 너무 바빠. 게다가 요즘 TV에도 나와. Very very 바빠. 그 애 못해 참아. 또 너무 슬픈 뭔가 전에 잘해주지 못했는데 그런 거. Very very 바빠. 그 애 못해 참아. 손에 억지로 do someone right now. 3라운드 10대 팀의 승리로 최종 스코어 2대 1로 10대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쉽네요. 본격적인 이제 멘토리 활동에 앞서 10대 멘티 그리고 20대 멘토들 이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또 멘토링 활동을 곧 시작할 텐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재미있는 일이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되고요.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처음 해봐서 되게 재밌었고 코스캠프 참가하기 전에 이렇게 멘티 형 누나들이랑 친해지면서 동생들이랑 같이 그냥 노래방 가서 노는 기분이 들었고 제가 갈 동아리에서 만날 친구들이 더 기대가 됐어요. CJ 도너스 캠프 음악 부문뿐 아니라 모든 부문 멘티분들 화이팅입니다. 잘하자.